야외 수업 있었지. 야외 수업이요. 야외에서 낮술 수업 있었지. 낮술이요. 수업이라고 하긴 그래. 뭐 워낙에 친한 애들이니까 뭐. 너는 뭐반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이것저것 알려주고. 그긴 시간 동안 이제 막걸리 한 병으로 아니지. 막걸리는 이제 점심 먹을 때한병딱 먹어. 오후엔 또 술에 대해서 공부 좀더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와인 매장 데려가갖고. 와인 매장이 좀큰게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와인 공부도 좀쭉 하고 추천을 와인을 좀 해달래.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대. 그래서 요거 요거 그래서 딱세병 사가지고 왔지. 그래갖고 또 이제 와인 수업을 한번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이런 것들을 너희는 빨리 뺏어 먹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걸 뺏어 먹을 만큼의 경험치가 올라오지 못하면 못 가져가잖아. 나이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또 다른 문제, 특히 결혼하고 나서의 또 다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케이스들이 좀 생기니까 한편으로는 힘들어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반갑기도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없는 상태에서 저 상태 했다 그러면 계속 더 망가지겠지, 힘들어하겠지, 시간 낭비를 하겠지, 세월 낭비를 하겠지. 근데 내가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럴 기회가 있다라는 게또 그런 고통이나 그런 문제들이 뭐 빨리 왔다라는 거, 또래보다 좀 빨리 겪고 있다라는 거, 이게 또난 반가운 거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힘들어하지만 나는 반가운 거야. 그 힘든 리가 알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동시에 교차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랑 동시에 반가움. 안타까움만 별로 없어. 왜냐면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결혼 안 했으면 저런 고통 안 겪는다 이거야. 근데 결혼을 했잖아, 당연히. 했고 내가 미리 얘기를 했고 이 정도 이제 브랜슨의 어느 누구보다 윤지가 잘할 거라는 거지. 기계를 다루고 유지 관리하고 기계를 이해하고 이런 능력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단 말이지. 심지어 부장이라고 이사라고 해도 안 해. 과거에 지금 이제 잘린 그 이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또 적응을 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 이제 기계 분야에 있는 애들 다 이제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수준이 낮아. 글로벌이라고 하는 지멘스도 그래. 지멘스도 내 수준, 내가 보는 기준에서는 너무 수준 이하야. 그래서 물론 다른 기계 업체들에 비해서 좀 수준이 높긴 한데, 그래도 난좀 실망스럽더라고. 야, 이것도 못해? 뭐 이런 정도 이게 좀 들어서, 이게 기계, 이게 왜 그럴까를 나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직업, 기계를 좋아해서 기계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극소수구나. 처음엔 느렸더라 하더라도 직장 생활에 젖어들어서 이제 단순히 월급쟁이 노릇으로 전락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일정 레벨 이상 지식을 습득하거나 경험치를 올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닌가. 거기에 기계는 계속 변하고 있지. 가만히 있어도 천천히 그 패턴대로만 가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갔는데, 이젠 기계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내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정도, 경쟁력을 갖출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구나. 뭐 이런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병행이 되다 보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점점 실력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으로 보여, 또. 이게 이제 업계 전체로 볼 때는 좀 우려도 되고, 한편으로는 기계가 단순해져서 이런 현상도 벌어지겠구나라는 뭐 이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바라보는 건 너희를 좀잘 가르치면 업계 탑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기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계에 이용당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좀더 그래서 한편으로 너희들한테는 좀 기회로 활용을 하려면 그러니 좀더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어저께도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은진이랑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걔 PCB 뜯어갖고 부품 교체하잖아. 그걸 이제 아시아에서 안 한다는 거야. 원래 일본에서 다 수리 교체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한대. 다 모든 교체를 한다는 거야. 그게 자기들한테 돈이 되니까. 일일이 수리해봐야 돈이 안 되고 그럴 사람도 이제 없고 그러니까 수리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교체를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듈 수급이 제대로 지금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모듈 교체가 또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그 문제는 빵빵 터지면 왜냐면 이 장비 자체의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조건에서 쓰느냐에 따라 자꾸 문제가 터지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얘기지. 요거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갖고 요걸 여기다 해서 여기다 너 납땜해서 붙여봐. 그건 이건 이걸 거야. 그렇게 해서 실제로 걔가 했고. 아, 그게 저번에 그. 그게 작동이 된 거야. 그래서 말? 그걸 테스트 모듈로 쓰고 있는 거지, 지금. 오. 그럼 이제, 자, 제가 생각을 해봐라. 지금 그 회사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 그 수리해서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유아교육과 나온 애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지. 어떻게 보이겠냐고, 그게. 이야, 좀 부럽다. 그건 재밌지. 없어. 그치. 이상하니. 나는 뭐라고. 그,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게 달렸어. 뭐, 회사를 욕하고 말고 이런 것도 없고, 너도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지까지는 자꾸 뜯어보고, 해볼 거, 거기서 배워보고, 네가 챙길 건 다 챙겨갖고 나와야 돼. 나올 때, 나오더라고. 그래, 그렇게 챙겨서 나와야, 그게 이제 니게 되고, 그걸 딴 데 가서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최대한 많이 뜯어보고. 네 어제 뭐 얘기했던 리눅스도 해봐. 예를 들면 뭐 로봇을 제어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다음 기계장비로 갔는데 시스템은 뭘로 썼냐 소프트웨어는 뭘로 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 소통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어설프게라도 은진이가 지금 교육원이나 몇 군데 회사 다니면서 통신 관련된 거 살짝 맛본 거 이거 갖고 지금 거기서 응용하면서 지금 써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안에 없어요. 짧지. 요즘 내가 최근에 저 다미한테 했던 얘기는 또 뭐가 있었냐면 다미도 이게 이제 기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기계를 직접 만져보고 뜯어보고 싶은 은진이가 하는 거 자기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맨날 자꾸 소프트웨어 하라니까 미치겠는 거 재미도 없고. 야, 너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하는 거야. 사람 이게 기계 분야인데 두 가지가 있다. 하드웨어로 시작해갖고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꾸로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하드웨어 먼저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공부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교포는 안 해. 이게 더 어렵기 때문에 안 해.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멈춰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넌 소프트웨어를 먼저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드웨어 하기가 훨씬 더 즐거울 거다. 재밌을 거다. 조금 지금 재미없고 맨날 깨지고 그래서 뭐 멘탈 붕괴 되지만 괜찮아. 해봐. 지금 한참 사회 초년생 때 뭐 몇 년 깨지면서 배우는 거 크게 도움 될 거니까 열심히 해봐. 그렇지. 소프트웨어 넌 해볼 수 있는 기회니까. 부장까지 재능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을 거고, 그 드라마 초기에도 뇌물 사건 발생을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심을 안 받고, 아, 그렇지. 역시 박동호냐.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건, 본인이 그 회사를, 사만이엔씨라는 회사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건 아니야. 자기 주관을 갖고, 자기 가치관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업무 계속 했는데, 정치적, 뭐, 소행돌이에 휘말려서, 안전진단부로 좌천됐었잖아. 그런데도, 에이씨, 내가 이러려고 왔어, 보통은. 나갈래? 그러고 나가버리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버리잖아. 근데 얘는, 그래? 그리고 거기서도 또, 그럼 여기도, 이게, 그게 보직이동이지만, 뭐, 내부적으로는 좌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데 아니야 좌천이 아니야 이것도 뭐 내 나름대로 배울 수 있는 거고 나름대로 여기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거기서 걔는 또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또 입지를 다진 거지. 그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된 거 아니야. 자기 팀원들 데리고 가 딱 야 내가 나가서 창업할 거야 너 나와 라고 끌어오진 않았을 거야. 나 이러저러 해서 뭐 상황이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거든. 아직 안 봤지. 상황이 그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딱 나왔어. 나 나간다. 안녕! 그러고 나오는데 저도 갈래요. 그러고 다 나왔다고 나는 봐.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지. 내가 나갈 걸 대비해서 키워놓은 애들이 다 나와버린 거야. 왜 나왔을까? 그치? 그 군대 안에서 시스템에서 얘네들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은 거지.
여기 더 있느니 난 저 사람과 같이 일을 할래? 그러고 나온 거지. 그래서 같이 창업을 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얼마나 제일 즐거워, 거기 보면 분위기. 그렇게. 그렇게 신뢰도 높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그러려면 내가 업무 능력이 먼저 우선이 돼야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내 주변 사람들, 나랑 함께 일해서 내가 사업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사람들, 직업적, 직무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자는 어떻게 못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면 내 편 만들 수 있어야 돼. 어? 여자 꼬시긴 차라리 쉬운 거지. 정말 능력자야.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와야 내 사업에 살아. 어떻게 할 건데? 저기선 내가 준 돈에 몇 배를 준다 그러는데 그리 가야지 당연히 그리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데려올 거야, 우리 회사. 가서 애걸복걸 한다고 오나?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걸 그냥 만들으시냐고. 남녀를 떠나서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딜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치? 신뢰도를 먼저 쌓아야지.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그 과정 안에서 최소 3명은 만들어 놔야 해. 그럼 그 세 명 안에서 또 파생을 해갖고 신뢰도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추천 얘기 많이 하지만 최근에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한두 명 자리 빌 땐 늘 추천을 받는다는 말이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